자, 이번에는 두 번째 챕터, 이 과목 두 번째 챕터 통합 구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마인드맵을 미리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통합 구현 부분이 내용이 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출제 비중이 요거랑 요거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섹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만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도, 아마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좀, 편하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통합구현의 첫 번째 섹션, 통합구현 도구에 대해서 먼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로 하면 IDE이고요.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하는 환경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개발도 하고 디버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할수 있다는 뜻이죠. 자, 코드 작성도 가능하고 컴파일도 가능하고 디버깅 같은 것도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다음, IDE의 지원 기능은 자, 개발 환경을 제공해주고요. 컴파일 및 디버깅 제공해주고요. 외부 모듈과의 통합도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지원 기능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IDE의 종류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정말 간단하게 읽어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협업 도구 나와 있네요. 자, 협업 도구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는 많은 인원의 개발자가 서로 다른 작업 환경에서 원활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뭔가를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란 뜻이죠. 협업 도구의 필요성, 소프트웨어 규모가 커지고 많은 개발자가 필요하고 개발자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서로 개발 분야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협업을 계속하면서 문제 발생 확률을 줄여야 되는데 작업 일정,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 간의 효과적인 기술 공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것 때문에 협업 도구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각각 하는 일이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협업 도구의 기능. 개발자 간의 다양한 의사소통, 작업 일정, 이슈 공유가 가능하다.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에 긍정적인 기반이 된다. 뭐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할수 있는 거니까요. 쉽게 말해서. 자, 협업 도구의 종류 나와 있죠? 자, 암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여기서 이제 일단은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요 소스 공유예요. 우리가 어쨌든 정보 처리를 공부하는 거고, 개발 관련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어쨌든 나머지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아직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가볍게 보고 넘어갔고요. 자, 그 아래 형상 관리 도구. 형상 관리라는 말을 앞에서 잠깐 봤었죠? 그 형상 관리 작업을 쉽게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소스 코드나 문서의 버전, 이력, 변경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환경. 이거를 형상 관리 도구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의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 형상 관리 도구의 필요성. 형상 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체적인 흐름이 불분명해진다. 뭐, 당연한 얘기죠. 불필요한 소스 코드의 수정을 제한할 수 있고 빠른 오류 복구가 가능하다. 자, 요것 때문에 그렇죠? 형상 통제 때문에. 자,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개발이 가능하므로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뭐, 같은 얘기입니다. 개발 단계의 산출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어느 부분을 건드렸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품질, 더 빠르게 불필요한 작업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형상 관리 도구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에 출제가 된 부분이 있어요. 자, 체크아웃은 레포지토리, 저장소예요, 저장소. 저장소로부터 원하는 버전의 소프트웨어 형상의 사본을 컴퓨터로 가져오는 기능이다. 다운로드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체크인은 수정한 소스 코드를 저장소로 업로드하는 기능. 그러니까 요건 다운로드, 요건 업로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크해서 갖고 오는 거고요. 아웃은 체크인은 체크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커밋은 저장소 업로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반영을 승인하는 기능이에요. 자, 반영을 승인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밑에 써 있죠? 커밋이 수행되기 전까지 사용자는 기존 버전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장소에 이렇게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내 PC로 이렇게 갖고 옵니다.
4번을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저장소입니다. 여기가 PC예요. 자,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체크아웃. 체크아웃이에요. 체크아웃이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수정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걸 다시 업로드를 해요. 요게 체크인입니다. 요게 체크아웃. 요게 인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수정된 코드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지만 수정된 코드가 커밋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수정되지 않은 코드를 기준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요게 체크인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자, 커밋을 누르는 순간 여기에는 코드가 요 최신 버전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커밋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업로드 되자마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커밋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다음 업데이트. 저장소와 컴퓨터의 형상을 동기화하는 기능이다. 여기도 코드가 있고 여기도 코드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수정되거나 업로드가 되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하면 여기랑 여기랑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동기화라고 표현해요. 소스 코드를 수정하기 전에 반드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스 코드를 바로 수정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받아놓고 나중에 수정을 한다든지 며칠에 걸쳐서 수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일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항상 협업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코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코드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업데이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동기화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import 비어있는 저장소에 처음으로 소스를 업로드할 때는 import라고 표현을 한대요. export는 버전 관리를 뺀 순수 코드만 받아오는 거예요. 순수 코드만. 원래는 이 파일 자체에 버전 정보가 있어서 이 버전 정보와 내가 작업하는 값, 그 다음에 서버에 있는 버전 정보와 서버의 코드,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비교를 통해서 서로 이제 뭐 반영이 되고 동기화가 되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코드만 받고 싶을 때는 export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뭐 시간 순으로 굳이 나열을 해보자면 자, 저장소가 비어 있어요. 이 저장소에 처음으로 소스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소스 코드를 이렇게 채워요. 이걸 임포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코드를 별도로 추가로 작성해서 한번더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체크인이에요. 그리고 다른 개발자가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추가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건 체크아웃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분이 또 다른 코드를 수정을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할 거예요. 이것도 체크인이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버전이 예를 들어서 얘보다는 높아졌잖아요. 한번더 수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동기화를 해줘야 되죠? 그게 업데이트예요.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이다. 자, 내려가서 형상 관리 도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CVS라는 게 있어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됐다고 되어 있고요. 중앙 집중형 클라이언트가 접속해서 버전 관리를 한다. 텍스트 기반 소스만 지원을 하고 파일이나 디렉토리 변경이 불편하다. 여기 특징이고요. 두 번째 SVN은 CVS랑 유사하지만 단점을 보완했대요. 속도와 저장 공간 활용도가 개선이 됐다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다양한 서드파티 GUI가 존재한다. 이 얘기는 쓰기가 좀더 편해졌다는 얘기예요. 편의성. GUI는 편의성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에 편의성이 좀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it. GitHub 할때 Git이 Git입니다. 중앙 집중형 방식 외에도 분산형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 로컬 환경에서도 형상 관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중앙 집중형 서버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었었죠. 원격 저장소와 로컬 저장소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복구를 하기도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걸 이중화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렇게 이중화라고 외우지 마시고 개념이 이중화라는 뜻이에요. 자, 네 번째, 퍼포스. 코드와 바이너리 파일의 변환을 추적하기 위해서 제작된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적이 핵심이죠. 자, 큰 리소스 관리에 좋고 히스토리 검색이 편리하다. 똑같은 말이죠. 추적을 한다는 개념. 파일명이 바뀌면 히스토리 추적이 곤란하고 CLI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명령줄 인터페이스 CLI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런 특징이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네 가지가 다 특징이 키워드가 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구분하실 때. 넘어갈게요.